이게 썸인가? 거친이지. 얘 뭐야? 아까 뭐지? 뭐야? 덥다. 여기가 덥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공학과 19학번 강가현입니다. 저는 임상병리학과 4학년 하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관공박과 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19학번 관공박과 박정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썸입니다. 그래서 썸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냉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썸의 기준. 썸의 기준은 그냥 연락할 껀딱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맞아. 카톡을 보내는 게 맞죠? 썸 아니겠습니까? 맞지. 아, 그냥 너무 연락할까? 이렇게 그냥 카톡 보내는. 그치. 그냥 쓸데없는 것도 하나라도 더 보내고. 그쵸. 연락 받으려고 막 아, 스토리 한번 보면서 아, 아 여기 있네. 그쵸. 아, 요즘 또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게 그치, 이렇게 올리면 요즘 인스타 기능에 하트 누르는 기능이 생겨. 맞아. 괜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치. 답장도 한번 해줘. 너 왜 좋아해 눌렀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썸의 기준이 아닐까? 나는 일단 내 일상 공유하는 거. 일상? 어. 나는 딱 그건 거 같아. 아침과 저녁에 안부를 묻는다. 잘 잤어? 잘 자. 이런 안부. 안부를 좀 묻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 같아. 썸에서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아, 초기에는 나 터치 아예 안 해. 초기에는? 그러니까 아예 안 만져.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 거야? 거리 두기? 아 그러진 않는데 그냥 뭔가 닿는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스킨십에 대해 처음엔 안 하다가 나중에 뭔가 이게 우리 둘 다 뭔가 꽁냥꽁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막 손 잡진 않고 이렇게 툭툭 하다가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나는 약간 썸에서 약간 뽀뽀까지는 귀엽지 않을까라는 생각? 볼 뽀뽀 입. 아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연애할 때의 데이트와 썸 탈 때의 데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 거리. 거리. 붙어있는 거리? 거리 아닐까? 근데 썸 탈 때가 좀 더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냥 간질간질하면서 약간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해 라는 베이스 하에 깔려있으니까 하에 하는 건데 그때는 얘가 좋아하는 건가? 근데 나 만나본 거 보면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겠네 이러면서 약간 연애하는 그런 그래서 느낌. 다들 연애 시작하면 막 며칠 지나면 이제 시작한 애들 보면 막 아 좋을 때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어? 그런 느낌. 거리? 썸 탈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 일단 통틀어서 그런 거 있지 않나? 예의 그리고 언행. 맞아. 근데 나를 대하는 그 말투랑 이런 거 게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달라도 좀 싫어. 약간 나한테는 막 한없이 막 다정하고 한데 친구들이 있을 때 막 욕해. 아. 그리고 막 요즘 막 BJ들 쓰는 막 그런 거 막 해. 그럼 약간 아 좀 아 좀 그런데 이런 생각. 슛 세이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그거 사람들이 아는 유행이야? 이거? 술 먹을 때 맨날 하잖아 슛! 이러고 우리 맨날 짠하잖아 이러면서 썸을 타는데 만나기로 해서 이제 만났는데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추리닝 세트를 입구나. 좋은데? 근데 요즘 스트릿이 되게 유행을 해가지고 추리닝이 추리닝이 아니다. 그것도 약간 멋이 있어. 근데 나는 별로야. 언니 싫어? 응. 그거 언니 너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어? 저 머리도 발끝까지 추리닝은 좀 그렇지 않나? 처음 만나는 잘인데? 그럼 이건 어때? 아까부터는 완전 그냥 편하게 입고 온 추리닝 그리고 이제 완전 부담스러울 정도로 쫙 빼입은 머리 너무 극하극이야. 아니 뭐가 더 나은데? 추리닝이 낫죠. 뭐야? 아까 언니가 처음에 바라는 그게 뭐야? 처음에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거. 그냥 캐주얼. 캐주얼? 네. 그냥 뭐 그냥 청바지 민트 컨버스. 나는 후드티 입은 남자들 굉장히 좋아. 후드티 입은 남자들 좋아해서 추울 때 만나면 후드티에 뭐 아주 편한 거
청바지. 네, 모자. 난 첫 만남에 모자 아주 좋아. 진짜? 응. 나 사람 두상을 좀 보는 편인데 두상 약간 이쁘면 약간 좀 이뻐. 아 그래? 응. 오늘의 리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 썸을 잘 타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메모하기.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기. 이 정도? 그럼 거기에 댓글 달면은 직접 이게 아 댓글. 댓글. 그럼 이제 댓글 엄청 달리겠는데? 그럼 나 아이디 맨날 바꿔가지고 하나씩 다 적어놔야겠다. 궁금한 거 싹 다 적어놓고. 그럼 다른 여성분들이 해주지 않을까? 이러다가 이제 우리 학교가 썸 모두가 핑크빛으로 물드는 거지. 세명대학교 내에서. 나도 물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빠는 지금 나랑 대화했잖아. 썸에 대해서. 나 엄청난 경험했네 방금. 나는 이제 리뷰를 하자면 지금 너 말 들으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썸을 탈 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그냥 광공박과의 박주민을 찾아오시면 돼요. 너무 박자 아니야 이거는? 어? 너무 박자 아니야? 아 근데 만약에 부끄러워서 못 찾아오겠다? 댓글 달자. 댓글로. 네. 댓글로 하면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성심성의껏 달아주는 걸로. 자다가 알림 소리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해준다고 하니까 네, 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가 핑크빛으로 물드는 그날까지. 그럼 세명대학교 학교 로고 바뀌겠다. 이제 파란색에서 분홍색으로 이제 썸을 그냥 말하고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썸이야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막 자연스럽게 타지는 거다 보니까 약간 썸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약간 오히려 막 썸이 뭐였지? 맞아, 나도 약간 내가 탔던 게 썸이 맞나? 약간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복잡해지는? 뭔가 다음번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이거 썸인가?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닌데? 아 이거 썸 맞나? 이런 찾아보고 약간 이럴 거 같은 느낌? 연애 고자가 될 거 같은 그런 느낌. 뭐지 고자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